안녕하세요, 보필입니다. 오늘은 블리치의 블루투스 스피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네이버 쇼핑에서 체험단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블리치에서 요 블루투스 스피커 BA-10100 이거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선 요렇게 구성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스는 이렇게 생겼고요. 왠지 있어 보이죠. 여기 보면 뭐 기능도 잘 나와 있습니다. 하시는데 우리 이거 잘 안 보잖아요. 이미 알아보고 사는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 설명서 있는데 이게 의외로 기능이 좀 많아가지고 요 설명서는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뭐 필요한 기능 여기서 찾았으면 되긴 하지만 설명서 있고요. 보조석도 같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외부 입력 단자고요. 이건 뭐 보시면 아실 거고, 이거는 USB, USB입니다. 자, 그럼 본체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우선 개인적으로 제가 체험단을 사실 잘 이렇게 사실 체험단 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제품 받고 좋아요 계속 이래야 되는 거라 잘 안 하긴 해요. 하긴 제 블로그에 많이 올라오긴 하지만 제 아내라든가 아이들을 위해서 하긴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잘 체험단을 안 하는데, 물론 꽂히는 제품은 하지만 요거는 사실 제가 사진 보고서 이뻐가지고 신청을 했어요. 야, 이건 진짜 이쁘다. 제 취향이거든요. 옛날에 한참 유행했을 때 보스라든가 그럴 때 아이폰용 막 블루투스 아니면 독 이용해서 하는 그런 스피커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연상시키는 고급감 흐르는, 저는 개인적으로 하얀색이 더 이뻐서 하얀색을 신청했고요. 검색도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우선은 요거를 잠깐 설명해드리면, 요거 우선 좋았던 게 제가 요 외부 입력 당자가 뒤에 있어요. 블루투스 이어폰인데 블루투스 스피커 제가 쓰던 게 요 LG V21 구입했을 때 받았던 요 스피커거든요. 이거는 사실 진짜로 블루투스 용이에요. 외부도 있긴 하지만 내부 연결해서 이거에서 불 끄는다고 좋긴 한데, 들어볼까요? 이런 소리가 나면서. 근데 사실 이게 다예요. 이거 말고는 뭐 전화 없고 핸드폰이나 그런 거 되긴 하는데, 이거는 하고 라디오처럼 여기 보시면 마이크로 SD 카드 들어가서 읽을 수 있고요. USB가 돼요. 전원지 있고 여기고. 이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집에서 블루투스 스피커를 사용하면 진짜로 핸드폰에 연결해서 꼭 써야 되잖아요. 근데 외부 나가서 하면 이게 페어링 같은 거가 잘 안 먹을 수 있고, 물론 요건 잘 먹긴 하던데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요거만 달랑 들어가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기능이 같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전 기능적으로도 마음에 들더라고요. 중요한 건 그리고 라디오도 됩니다. 제가 갤럭시 노트 8을 쓰고 있는데 라디오가 없어요. 뭐 아시다시피 아이폰에는 기본적으로 없고, 있더라도 이제 앱을 깔면 데이터를 사용하는 건데 좀 아깝긴 해요. 제가 아침마다 듣는 라디오 방송인데 어쩌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디자인도 이쁜데 기능도 되게 마음에 들고요. 자, 소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원은 여기 플레이 포즈 버튼이 있어요. 이거 누르면 들어가면서 기본 설정은 라디오 되어 있습니다. 이건 볼륨이고요. 이거는 프로그램되어 있는 채널을 지정되어 있어서 이거만 누르면 채널로 돌아가요. 보이시죠? FM 채널입니다. 생각보다 라디오 잘 잡더라고요. 근데 라디오 잡는 법에 대해서 설명서 나왔긴 한데, 어떻게 하냐면 최초에 이 전원을 켜시고 이 모드 버튼을 꾹 누르면 이 주파수를 자동으로 맞춥니다. 그리고 해당되게 P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P라는 게 프로그램일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20번까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네, 26번이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맞춰서 집에서도 꼭 블루투스 아니더라도 요거 자체적으로만 들을 수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드로 넘어가면 이렇게 바뀌죠. 블루투스 있고요. 라디오 있고요. 우선 이 메모리를 끼지 않으면 모드에서 넘어가진 않아요. 신기했던 거 요거.
제가 USB 집에 남는 거, 요즘에는 USB 다 남아있죠. 그래서 한 폰에 많이 받아가지고 하나 남아있는 것들이 많을 텐데, 요거를 여기다 꽂아서 기본적으로 저는 전원을 끄고 껐습니다. 모든 전자제품은 전원을 키면 네, 로드하면서 USB가 잡혀요. 예, USB 안에 있는 음악을 차례대로 예, 들어줍니다. 다음 곡이죠. 이 음악들은 유튜브 무료 음원이니까 예. 들으시나요? 아, 좋아요. 소리 좋아요. 이게 한 20 정도 갖게 되면 스피커가 울려요. 왜 그러냐면 이 우퍼가 은근 세더라고요. 여기 뭐 책상에 놓거나 하면 이게 막 진동이 느껴질 정도로 우퍼가 센 편이더라고요. 그거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출력도 예, 나쁘지 않습니다. 블루투스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BA-C100 C100 예,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잘 돼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핸드폰에서 가장 볼륨을 높게 설정한 다음에 여기서 조절하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사실 이게 블루투스니까 좀 그 가까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소리를 제일 우선 줄여놓고 여기를 최대한 올린 다음에 소리는 32까지입니다. 그리고 예, 이걸로 저 보통 스피커는 최대까지 안 쓰거든요. 저는 뭐 30까지 정도 하고 이걸로 소리를 조정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소리야 요즘 제품이니까 좋은데요. 뭐 그거에 대해서 흠잡을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뭐 음향에 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어쨌든 제일 좋은 건 이쁘다. 저는 그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이뻐요. 어이구, 그 다음 라디오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건 뒤에 USB랑 마이크로 SD까지 되는 거. 이런 거가 되는데 가격도 그렇게 비싼 것 같진 않더라고요. 제형 이 제품을 받긴 했지만 겐조다마 요 제품 알았으면 구입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직접 보시면 사진하고 지금 보시는 동영상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직접 보면 되게 예쁘고 저희 와이프 부엌에 장식용품 쓰면 좋겠다고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예, 요 근래 본 가장 포터블한 개인적으로는 귀엽고 이쁜 블리츠의 BA-C100 블루투스 스피커였습니다.